포항 블루밸리 국가산단 2단계 사업이 본격 추진되면서 6만 명의 일자리와 27조 원의 경제 유발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포항시는 골목상권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대책을 발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박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2단계 사업이 본격 추진됩니다. 다음 달 준공을 앞둔 1단계 조성에 이어 2단계는 1,517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314만 제곱미터의 산업단지가 조성됩니다. 2차 전지와 철강 고도화, 수소 연료 전지 등 신산업 육성 전초기지 역할을 하게 됩니다. 2차 전지 배터리 산업, 철강 고도화 사업, 또 수소 연료 전지 산업의 핵심 거점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이 산업단지 내에 약 6만 명의 일자리와 27조 원의 경제 효과가 나타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밖에 포항시는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지역 민생경제를 부활시키기 위한 골목상권 회복과 민생경제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 피해 업종 긴급 구제 지원, 전국 최대 규모인 5천억 원 포항사랑상품권 발행, 착한 나눔 임대사업 등의 세제 지원, 사회적 취약계층 긴급 복지, 철강 미래 신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 5대 핵심 대책입니다. 우선 지난 1월 18일 이후 집합금지에 참여한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등 업소 500여 곳에 각 200만 원을 지급하고 식당과 카페, 노래연습장 등 1만 천여 곳과 영업 중단을 자율결정한 목욕탕 100곳에 각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포항시 의회도 이러한 골목상권 회복과 민생경제 활성화 대책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